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입니다. 네,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홈캐스트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코엔터 다음에 이제 한국을 들썩거리게 했었던 게이 홈캐스트죠. 홈캐스트가 예전에 줄기세포로 어마어마하게 한번 해외에도 이야기 나온 적이 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좀더 유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제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홈캐스트는 보시면은 원영식님이 2014년도부터 이렇게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서 이제 신주를 취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2014년도 11월 20일 날 그때부터 갑자기 H바이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황우석님 여기 보이시죠? 줄기세포의 시작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2015년도 4월 3일 날 보시면은 신재호란 분이 이렇게 뭐 대표이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 8월 17일 날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홈캐스트에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좀 신기하죠? TV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거나 롤린 그 회사 맞고요. 용감한 형제 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 9월 30일 날 여기 신재훈님이 대표이사로 계시고 그다음에 윤진 뭐 S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황우석 주가 조작으로 이제 뭐 실형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 기사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신재훈님 어디서 많이 봤죠? 카나리오 바이오 2024년도 1월 8일 날 내용을 보면은 최대주주 신재훈님인 이제 국도상사가 이제 카나리오 바이오 를 갖다가 여러 가지 했다. 근데 이게 DSMB 실패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카나리아 바이오의 특별 관계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나한익 씨. 요분이 뭐 헬릭 스미스의 과거에 있었던 그분인데 이번에 뭐 보시면 게시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게 막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딱 계세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도 여기 있었던 분 여기 보시죠. 홈캐스트에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 가져온 거고요. 자, 지금 CSA 코스믹이라는 상장 회사에 요분들이 들어갔습니다. 홈캐스트가 그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윤진 S 요분 아까 말씀드렸죠. 실형 받으신 분. 그리고 오영철이란 분이 이렇게 노마드 2호 투자 조합과 함께 나오고 있다. 노마드 투자 조합을 검색을 해보면 HLB 관련한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탑코미디어라는 회사에서 노마드 투자 조합 오영철이란 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아피아 홀딩스다. 그리고 최근에 CSA 코스믹에 이렇게 투자를 한 노마드 2호 투자 조합도 이렇게 오영철님과 윤진 S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둘이서 지분을 50대 50%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피아 홀딩스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홈캐스트가 최대주주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노마드 투자조합은 또 홈캐스트에서도 원투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탑코미디어에 보시면은 21년도 12월 30일 날 이렇게 초록빛 컴퍼니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끼는 곳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 홈캐스트는 처음부터 원영식님이 그 줄기세포 하기 전에 투자를 들어갔었는데 결국에 홈캐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에서도 초록뱀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멤버십과 후원을 진행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은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시면 대신푸드 관련해가지고 초록밤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JNK 인더스트리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뭐 솔브레인 ENG에서 회사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요렇게 WJ 프라이빗 1호 여기에 있는 사람도 담당자가 허윤이, 그 다음에 준파 투자조합도 담당자가 허윤이다. 그러면서 제가, 아, 그러면 이게 같은 회사가 이름만 바꿔서 여기를 갖다 지배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얘기하면서 핫텍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죠. 요 레이더만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핫텍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에코바이브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에코바이브 이전에는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던 그 회사인 거죠. 그 회사인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가 된 상황이다. 에코바이브 잠깐 보면은 2016년도 5월 2일 날 홈캐스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부분. 그 원영식 씨가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 2015년도 부분인데 그때부터 이제 여기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에코바이브 공시를 조금 더 보면은 2015년도 2월 27일 날 이스포라이브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뭐그 탑업인 주식 출자증권을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와요. 스포라이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경영난 코스나인 재기 위한 홈로 이어진다.
스포츠 베팅 요 회사를 갖다 코스나인이 인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다 요런 내용이고요. 코스나인은 스포피드 주식을 대주주인 광무에게 요렇게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무가 과거에 코스나인이 대주주였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엔캠이랑 여러 가지 이제 이어지는 부분, 중앙첨단 소재 이런 부분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대신푸드 처음 나왔을 때 세력지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JNK 인더스트리가 대신푸드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했었고 그 인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뭐 후참자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 중앙오션, 카나리어바이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홈캐스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초록배 모년식님이 나오고 홈캐스트가 과거에 이 JNK 인더스트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신푸드를 통해서 이렇게 초록뱅과 연관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마 테라피틱스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 조합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JNK 인더스트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그런데 이 스포피드라는 곳을 통해서 홈캐스트는 지금까지 코스나인과 웰바이오텍, 그 다음에 SU홀딩스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홈캐스트에 있는 최대 주주가 카나리어 바이오의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CSA 코스믹이 최근에 자금이 들어갔는데 이걸로 또 뭘 할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상황이고요. 코스나인에서 좀 더 이어가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SE홀딩스가 로봇3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노시스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사명을 변경했다. 그리고 그 회사가의 모 회사가 에디슨 EV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 ING, 판타지오, 뭐 K바이오, 그 다음에 뭐 휴마시스 등등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코코엔터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코코엔터 쭉 나오다 보니까 뭐 테라사이언스나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홈캐스트를 보다 보니까 뭐 SE홀딩스나 여전히 많이 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특히나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록뱅과 어떻게 보면 동반 성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뭐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고 세력지도에 언제든지 내가 가진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하시면서 적자 종목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